엉 보고 자고 있으니까. 아, 저 사람 뭔데 내 침대에서 자? 내 침대 재울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다고. 어? 어? 아니, 그러니까 남자는 재우지 않는다. 데려온 적 있다? 아니, 그러니까 남자는 재우지 않는다는 말이지. 가끔 부품을 알아야 뭐 이제 필요한 걸 고를 거 아니에요. 글카밖에 없어요? 아니요. 그래픽카드 B550, SSD는 삼성 970 에보 플러스 1테라, CPU 5800X. 뭐야? 다 있잖음 이러면. 그럼 필요한 게 케이스, 램, 하드, 파워. 아니 여기 SSD 있잖아. 하드 달아야지. 애초에 SSD가 1테라인데 하드가 필요함? 게임을 하드에 담은 게임은 게임을 왜 하드에 넣어둔? 뭐 X이냐? 주로 하는 게임은 SSD에다 담아놓고. 아니야, 1테라면은 게임이 참 넘쳐. 그렇지 않나? 난 영상 녹화용으로 하드 하나 달아놓는 거지. 그치, 그런 거 아니면은 그치. 그거 영상 녹화하지. 그러면은 달 수도 있지. 그렇지. 아, 그럼 일단은 하드, 하드 둘 다 똑같은 거고. 수냉 쿨러? 5800X가 수냉이 그렇게 빡빡한 게 필요 있나? 추천으로 해도 되겠죠. 짬 때려야 되니까. AMD 쪽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. 어? 있는 거 같다? 국내 급 하나. 다른 거 놓으면 인칼적으로 흡박해서. 그치. 녹투아 NH60A면 할만하죠. 이거 드세요. 아, 드세요. 아, 램. 나 거지야. 그럼 형이 해주는 거야? 8기가 16 두 개 시금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. 또 뭐 필요하지? 케이스. 파워. 아, 여기 있다. 케이스. 만족스럽습니다. 그쵸. 케이스랑 파워. 그러면 지금 시트를 안 왔어요. 오랜만에 돌아온 짬 때리기 시간. 님! 님 모임. 가 보면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리뷰용이라니까. 그러니까 리뷰용이니까 좀 못하고.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죠. 당장 뭐 모든 리뷰에 다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리뷰를 할 때 쓰려고 이제 대기 중인 거라서 이 케이스를 써도 되게. 얘도 조립해서 가면 무거울 텐데? 택시니까. 그럼 이거 틀고 가자 일단. 이걸로? 케이스 얼마짜리? 개 비싸 보이는데? 비싼 거예요. 그니까 2년 동안 해서 번 돈 내가 삥뜯어야지. 어, 이거 다 뺏기게 생겼네. 원래 이렇게 장사하는 거지. 윈장 설거지 끝난 것 같습니다. 설거지 왜 한? 할 게 없어가지고. 당신 누구시죠? 저는 군인이었죠. 아니지, 아직 군인이지. 아, 아직 군인이긴 하지만 이제. 아, 그치, 이제 뭐 군인 끝난 거나 다름없는. 끝난 거는 박상준입니다. 예. 관계가 있잖아요. 예전에 배그했었고. 다이아도로 2018년? 와, 언제야? 네,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같이 대회를 나가서 해먹었죠. 대회 상금도 한 1,000만 원도 빠고. 그쵸, 쏠쏠하게 해먹었지. 미국도 갔다 오고. 그치. 재밌게 보겠지. 그치, 재미 봤지. 아니, 님이 게임 안 하잖아요, 이제.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. 게임에 재미가 없네. 하긴, 감명수 좀 못해지긴 했어. 그치, 그렇기는. 어? 아,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. 그렇긴함! 맞으리게 되는 거잖아, 이러면. 네,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피지컬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 젊은 이제 애들이 이제 놀아주질 않더라고요. 칼 들고 와야겠다, 이거. 뒷담 까고 막 진짜예요? 조리돌림하고 막. 아, 저 사람 이제 함불 갔다, 이제 끝났다. 버리자. 나랑 기호밖에 안 해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이제 배그계를 떠났죠. 아, 나 때문이다. 톰 선생님. 대회 때 군등님이 저보다 잘해가지고 덕분에 우리 다녀왔어요. 그런가? 군등님이 연막 펼쳐가지고 2등 한 거. 오또 그런 거였지. 뭐 샷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. 아유. 오버워치 하던 시절. 어, 예! 합격하는데, 갱플랭 시절.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맞추기 싫은 애들이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. 왠지 모르겠는데. 어, 방금 발언. 그 쉬운 캐릭인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, 다른 사람들. 못하는데 쟤들이 더 못한다, 발언. 근데 정크랩 맞추기 쉬운데. 어, 마우스팩 감사합니다. 안 됨, 산지 얼마 안 됨. 산지 얼마 안 됐으니 써야지, 내가. 안 됨. 내가 지금 쓰는 거 말고 지금 안 쓰는 걸 들고 가세요. 여기 있는 카메라 등도. 다 쓰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 모니터 함? 하얀색 모니터 한 좀 갖고 가세요. 이거 비싸잖아, 쓴. 안 쓴. 그냥 주는 거 힘? 개인 특이네. 자리 부족함. 두 개 가져가야겠다. 얼떨결에 50만 원에 두 개 받았네. 나중에 가서 예체님 소리하세요. 저 옷 보고 자고 있으니까. 아, 저 사람 뭔데 내 침대에서 자? 내 침대 재울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다고. 어? 어? 아니, 그러니까 남자는 재우지 않는다. 데려온 적 있다? 아니, 그러니까 남자는 재우지 않는다는 말이지. 이제 결혼할 때가 되겠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성기가 차긴 했어. 아니, 당신 침대에서 남자 재우고 싶진 않잖아요. 저희 아버지가 잘 수도 있어. 아니, 그건 조금 다르긴 한데. 신기하구나. 컴퓨터 조립은 할 줄 몰랐는데. 나도 조립 이제 좀 그만해야지. 이거 끝나고 이제 여기서 게임 좀 펼쳐보고 가야겠다. 굳이 그래야 될까요? 인터넷 좀 뺏어 쓰려면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? 너무 느려요 저기 지금.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세요. 근데 지장은 없으니까. 지장이 있죠. 새 게임 나오면 깔 때마다 느린데. 아니 뭐
신작 게임 많이 나오던데. 요즘 A급 게임 3개 나온 게 있나? 데플릴 2042 송도 나오던데. 우리 집도 있었음.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아직도 맞음. 어, 아직도 거기 집임? 집은 아니긴 하지만 있음. 역시 억쟁이다 억쟁이. 무슨 억쟁이임? 신억쟁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전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. 나 아직도 기억나. 미국 갔을 때 우연히 장고를 봤는데. 무슨 장고를 뭐. 말도 안 돼.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. 저는 논쟁님 오랜만에 뭔가 좋네. 닭살 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 왜요. 추억이 담긴 건데 논쟁님도 택시 탈 때까지 같이 들어줘야 돼요. 뭐라고요? 네? 아니요. 전 안 나갈 건데. 형님이에요. 꼬예요한테 놀고 놀고요. 이사님은 귀형 보면 안 돼. 난 안 귀형? 아니 여기서 놀고만 있는데 뭐해? 저는 모르겠는데 술은 내가 왜 들어왔지?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할 거면 왜 들여? 난 짐 들어주는 줄 알았네.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나니까. 아니 나는 안 신남. 아니 제가 신나. 집중이 신나야지. 손님이 신나야지. 저 가서 드라마 좀 보고 있을게요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에요. 옆에서 응원이라도 하라고. 아니 지금 힘이 안 되지 않나 내가 은혜 맞자. 아 잘하시네 오늘 역시. 뭘 잘해요? 멋있다. 꼴밖에 하지 말고 응원을 하라고요. 인증샷 찍어봐요. 그 인증샷을 왜 찍어요? 스마일. 아니 꼴밖에 하지 말고요. 근데 신제품인 것 같은데? 신제품이. 근데 왜 박스가 없음? 아, 그 형이 중국에서 들고 올 때 박스가 무게 차지한다고. 어리고. 밀바니베스? 밀바니베스라니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밀바니베일 수도 있지. 아니, 아니. 저는 편견이 없음. 잘했을 것 같은데? 왜 나랑은 상관없잖아. 여기 있으니까 이형님을 자꾸 공격하게 되네. 재밌네. 유튜브 보니까 막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. 뭐야 갑자기야. 이모 자다가 등장. 형 괜찮은 거야? 그 얼굴로 나와서? 안녕하세요. 논쟁이 침대에서 자고 온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형 심지어 상의까지 못 꽂았잖아. 응? 응? 상의를 못 꽂았음? 에이 설마요. 아이도 못 꽂았죠. 아 씨. 개소리. 농담입니다. 침대 세탁 맡겨야겠다. 어휴 그래도 됐다. 걱정하지 마. 네 그래픽 카드 여기 많아. 아, 그래도 그렇긴 해. 그 정도면 다 있는 거 주면 케이스까지 강매시키고 나한테. 강매라뇨? 필요했잖아요. 필요하긴 했는데.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게 강매입니까? 얼마예요 이게? 23만 원? 음? 2만 3천 원으로 합시다. 아, 이 컴퓨터 이제 내 거임. 조립했으니까. 요 케이블 좀 껴봐요. 여러분들 눈쟁이 침대가 그렇게 좋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오셔서 주무셔보세요. 여러분들도 한번 나 오늘도 할 개소리 아니야? 오셔서 한번 주무셔보세요. 기가 막혀요. 이건 뭐야? 드라이버 아니야? 또 챙겨가 형이. 이것도 여러분 제가 선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가질래? 아 우리 상준이가 또 이 카메라도 저를 준다고 하네요.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500만원짜리지? 형손에 지금 500만원 있는 거야. 이게? 우리보다 비싸.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선생님 잘 받아갈게요. 개소리 하세요. 들켰군. 들켰어. 윈도우까지 설치해 주시나요? 아니요 그건 본인 집 가서 게임까지 설치해 주신다. 그러니까 집 가서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집 가서 여러 게임 했어야 됐었는데. 빨리 가셔야 된다며. 저 제가 빨리 가야 돼. 제가 그럼 게임 설치하고 나갈게요. 이건 얼마인가요? 지금 얼마인가요? 저기서 그거 한 1,000만 원. 1,000만 원이요? 1,000원 주고 살게요. 그렇게 양심이 없어서 어떡하니? 얼마? 15만원 정도 드릴게요. 돈 좀 쓰네 오늘? 개소리 하고 있어. 유리 안 닦아주시나요? 그거 알아서 하세요. 원래 이 케이스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. 무책임하다요. 그렇긴 하네. 아니 리뷰용 케이스라서 애초에 관리가 안 한다 딱히. 여기 지금 쇼케이스 전시해놓고 그거 파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. 잘 안 해. 심지어 실사용 중인 거. 23만원? 형 좀 내줘. 원래 중국 가로는 딱 반 치는 거 알지? 문쟁 등단은 또 파격적이야. 60% 할인을 해준다고. 좋네. 11만 5천 원에서 반 얼마야? 6만... 6만 원만 돼. 내가 이해해줄게. 아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음. 하드 케이지가 얘 없음. 근데 하드가 꼭 필요해? 응. 외장 도구에 드릴게요. 그냥 그거 쓰세요. 아니면 조금 그냥 들고 가든가. 주신다면요. 논쟁이님 마이크 남는 거 없나요? 논쟁이님 모니터 남는 거 없나요? 아 미친놈들이야. 다음 주에 또 올게 예찬이 형이랑. 다음 주에 왜 또? 할 거 없으니까. 나는 할 게 많음. 다 가. 이제 그걸 좀 내려가. 아 그럼 내일 와도 돼요? 아 내일 안 돼. 기본만 알려줘요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다음 주에 있을게요 저희가. 컴퓨터 좀 하고. 막혀졌다. 형님 이 서비스가 별로다. 무슨 서비스가 별로야? 윈도우 깔았어. 감사합니다. 뭐야 메모리도 3200이네. 그러니까 굳이 수동 오버를 따로 안 건드려도 최신형이에요 최신형. 그쵸. 일단은 작동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. 야 맑다. 이게 바디고 일대 중요한 거 부가기기들 혹시나 뭐 구하러 가죠. 키보드? 마우스?
키보드만 있었는데 적추 아니면 무음. 예스. 잠깐만 그거 사갔었나? 다른 사람이 갖고 갔었나? 마크스 프로? 응. 저희 집 있잖아요. 아 그렇네. 당신이 가지고 갔었구나. 아 이거 저 소음 무적자. 하지 말고. 근데 얘는 배열이 84키. 팬크리스보다 더 작은. 한 번 쓰고 넣어놨던 나한테는 안 맞아서. 얼마예요? 이게 얼마임? 원래 가격이? 10초 중반? 5만 원에 갖고 와서. 와, 야 천사네. 부산 거. 저 시바게 하나 주세요. 오케이 시바. 시바도 있고 이제 스티커 모음도 있음. 도지. 도지 얼마 보셨어요? 억동도 땡겼다. 그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? 내 거네. 여보세요? 선생님 마이크가 또 마팅에 갔는데 에이블턴 라이브가 혹시 켜져 있나요? 선생님 됐어요. 아, 네 수고했습니다. 오늘도 문쟁전자 한 건 해결 완료. 한 건 해결 완료. 모니터 나도 카멜 쓰는데 내 거야 내 거랑 같은 거야. 됐죠? 나 창고 좀 줄여야 돼. 필요한 거 말만 해보세요. 마우스패드 나 이거 선물 받은 거 감사합니다. 이건 뭐죠? 헤드폰은 필요한데 이건 뭐예요? 안 돼! 컴프로예요. 나도 써야 돼! 헤드세? 이거는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됨. 완전 감사합니다. 그러면 마우스도 화이트 들어가세요. 아 근데 그만! 한번 써보세요. 한번 써보고 로켓의 위험을 느껴보세요. 어려운 거 나 뭐 없는 형 나 필요한 거 뭐 있어? 캡처보드? 에이드 캡처보드 사야 되는데 캡처보드 예전에 스카이 디지털한테 받았던 거. 야, 이거 다이가 얼마죠? 제가 보기에 이거 돈 주고 살려면 100은 될 것 같은데. 50 되지 않을까 저거도? 야, 여기 서비스가 후하네요. 야, 이거 뭐 삥만 뜯기시네요, 형님. 일단은 정산은 5만 원 끝. 네, 5만 원 끝. 야. 서비스. 야. 5만 원을 사면은 서비스로 드립니다. 이 중에 5만 원이면 이거 하나야. 그냥 이것도 안 사고 서비스를 주면 안 되나요? 안 돼요. 안 돼. 명목은 있어야지 그래도. 아, 그렇지. 다른 컴퓨터 부분 그래도 좀 해야지 당연히. 컴퓨터 부분도 근데 뭐 썩 크게 막 처리할 게 많지는 않아요. 파워랑 케이스랑 쿨러랑 램 16기가 두 개. 그러면 대충 케이스 한 7으로 하고 쿨러 한 5로 하고. 이야 쿨러가 뭐야? 쿨러 이거 10 얼마야? 아니 문장님 저 나중에 라이젠 12월에 나온다 그랬나요? 램 16기가 두 개 원래는 하나에 아마 8만 원 정도 할 텐데 7-8만 원? 한 두 개 합쳐서 8일로 합시다. 이야. 그러면 야. 15에 파워 대충 5로 합시다. 와 그리고 뭐 하드까지 해서 대충 해서 딱 30 그냥 맞춰서. 야 미쳤나 봐. 35. 아 좋습니다. 야 여기 서비스가 좋네요 선생님. 아, 곧 있으면 다 털립니다. 외장 도건 어딨어요? 아 외장도 그래. 그러니까 내 하드에 야동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뭐야? 확인하고 드릴게요. 그건 서비스로 드리기 좀 그럼. 아니 근데 취향이 맞으면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. 아 그렇긴 함. 케이블은 여기. 와 B타입 케이블 이거 쓰면 되지. 하드 혹시나 야동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백업 해야 되니까 보내주세요. 컴퓨터가 좋고 사장이 친절해요. 컴퓨터가 친절하고 사장이 맛있어요. 막상 가게 간다고 하십니다. 제 얼굴에 흘려주세요. 저 챙기는 거 도와줄게. 오늘은 더워라, 여기까지. 안녕. 님 이름 뭐로 함? 여거 컴퓨터 이름 영어로 해야 됨. 미로시로 해주세요. MIROSEE. 예. 예스. 기억하시네. 제가 그래도 늙어도 영역은 살아있습니다.